건축사무소를 떠나 비중공자 출신 개발자가 되기 위해 부트캠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부트캠프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었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개발자가 되고 싶었다. 29살인 만큼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30살이 되기 전에 개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고 빠르게 배운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건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 부트캠프들을 둘러보았다. 정말 많은 부트캠프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한 결과 내 기준에 부합한 부트캠프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난 후 나는 앞으로 퇴사 계획과 그 후의 생활비를 산정하고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회사에게 두 달 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나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사실 그 전부터 회사에서 친했던 분들과는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퇴사 의사를 내비쳐와서 크게 동요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몇몇 분은 내가 퇴사를 한다는 것이 놀라셨는지 이유를 물으셨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물론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도 다들 그동안 고생했다 해주셨다. 그리고 조금씩 나의 짐들을 치우고 인수인계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짐을 치우고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할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비록 떠나긴 하지만 힘들기도 했고 행복하기도 했고 참 많은 시간들이 여기서 보냈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아쉽기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퇴사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떠나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퇴사하기 일주일 전이 되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선 나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회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나의 첫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그렇게 회사를 나오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제부턴 잘 되어도 나의 책임, 못 되어도 나의 책임이다. 그런 만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여 꼭 개발자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퇴사 후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부트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선택한 부트캠프는 정말 짧은 기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해야 수료를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첫 목표는 부트캠프 커리큘럼을 어떻게든 최대한 완벽하게 이수를 하여 수료를 하는 것이었다.